타령이래. 타령은 너무 슬퍼. 자기야, 이거 그 흥이 아니야. 알잖아. 응.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그거 이렇게 풀어서, 자기 한을 풀어내서. 사실은 한타령이 맞아. 한타령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못하는 거야. 당연히 슬프지. 너무 이거 빗소리도 그것도 엄청 슬프고. 창밖에 이거 그럼 오늘은 자기한테 선택권을 하나 줄게. 한 곡 골라. 오늘 한 곡 골라봐. 골라. 하나 골라봐. 그럼 오늘 그 가르쳐 줄게 이제. 앞번 그 쪽에 한 10, 한 2번, 2번 곡 앞에서 한번 골라봐. 골라봐. 이쁜 놈 하나 가르쳐 줄게. 자, 12번. 자기한테 오늘 선택권을 준다고. 왜냐? 안에서 한번 골라봐. 자기가 당분간은 이제 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해봐. 이런 거. 아, 큰 게 아니라 선택해. 가사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놈 하나 해봐. 그래야 우리가 기념으로 하나를 또 부르지. 응? 그 노래 부를 때는 이제. 자기를 떠올릴게. 아따면 떠올리지. 팽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그건 아니잖아. 빗소리도? 빗소리도? 빗소리도 그게 안 배웠죠. 그지? 빗소리도 물 아니야 물. 어. 자. 이거 제대로 배우면 멋있는 노래예요. 아, 배워보게. 4번도 임재 시. 다 그 시어. 다 시어. 임재 시죠. 나홍 선사 저기 계속 시고 저기 뭐야 청사는 나를 보고는. 고려 말해. 아이고, 그러고 말고요. 자, 해볼게요. 다른 언니들이 다 부르고 싶은 거 부르세요. 아니, 괜찮아요. 삽소리예요. 자기야. 자기가 빗소리라고 했어. 할 거야. 저기 다 들었어. 아니, 순수도 여기 다 들었어. 빗소리 하면 자기 생각 할 거야. 장밖에도 배웠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잘 배워. 자, 할게. 야, 빗소리도. 이거 높아. 예, 자. 빗소리도 입매소리 시작. 빗소리도 입매소리 그 이거는 필이 필이 충만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빛 소리도 이렇게 빛 소리도 님의 소리 하늘 쭉 내서 시작. 빛 소리도 님의 소리 놓고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빗소리도 탁 해서 공중에다가 탁 띄워놓고 푹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야 돼. 자, 이거는 감정이 녹익어야 돼요. 빗소리도 님의 소리 좋아졌어. 이 임의 소리 팍 던져버려. 딴 호흡이 남아있으면 안 돼. 팍 던져버려. 던지고 정막이 한동안 정적이 짧은 순간에 있어야 돼.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야 돼. 시작. 빗소리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굿! 굿! 요번이 제일 잘했어. 빗소리도 하고 탁 던져버리고 쉬었다가 님의 소리 하고 다시 쉬었다가 이렇게 세 저기로 나눠야만이
이 감정이 나와요. 한 번 더 시작. 이 소리도 이래 소리. 이렇게 가야 돼. 세 번의 강이 나와야 돼. 세 번의 강이. 빗 소리도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빗 소리도. 이래 소리. 그다음에 이제 바람 소리도 시작. 바람 소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후보로 다시 바람 시작.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시작.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자, 여기가 숨이 살아있으면 안 돼. 이 숨이 저기 뭐야 푹 절여지면은 김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축 처지잖아. 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숨이 살아서 산으로 가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호흡이 그렇게 생생하니 구비가 없이 강약이 없이 뻣뻣하니 이렇게 갖고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숨이 담아가 행여하니 생소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호흡이 탁 놓았다가 탁 놓았다가 이렇게 가야 돼.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시작.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행여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두 번에 여기는 저기가 있어요. 웨이브가. 이건 웨이브가 두 번이야. 아까 빗소리도는 세 번의 웨이브가 있었어요. 여긴 두 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두 번의 웨이브야. 시작.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아홉 번째 박에서 나와야지. 미리 오시려나가 나오면은 안 돼요. 삼경 이묘건 오시려나. 시작. 삼경 이묘건 오시려나. 곧 마금으로 그렇게 문구적되고 하지 말고 각이 나와야 돼. 고운 마음으로 시작. 고운 마음으로 마음. 자 이거야. 고운 마음 마그음바그음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내려오는 거를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노래 아니야. 고운
엄으로 요야시다. 엄마 자 그렇지. 그거를 다 음이 있잖아. 고기마다 음을 다 표현하고 내려와야지. 그냥 문구적대고 내려오면은 끌려 내려오면 그 음이 하나도 안 살아. 거기에 다 그렇게 각을 줘서 목을 다 식임을 해줘야 돼.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야. 미끈둥하게. 고군 거기도 고군 야시다. 고군 고군 그렇지. 거기 다 있지? 고 시김대로 해. 고운 고운 그렇지. 운 고운 고운 그렇지 그렇지. 그걸 다 해줘야 된다고. 마마 고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아까 이제 다시 본 음으로 돌아갈게요. 이따 여기 떠질러서 하려면 목 다 가라. 고운 마음으로 시작. 고운 마음으로 고운 짐벌 그리건만 고운님을 기다리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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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기다리건만 지요, 그것이 하리건만 하나가 더 있지요. 기다 아 하리건만 시다. 기다 하리건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임을 하는 그 음은 생략이 되면 안 되고 호흡을 아꼈다가 분명하게 거기서 콱 찔러줘야지만이 돼요. 음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숨으로 표현이 돼버리면은 그 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김새는 거야. 소리가 미끈덩하니 콱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지. 그게 소리가 미끄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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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게 아니야. 톱니바퀴가 다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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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것들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되고 뭉그러져서 그냥 가버린다고. 서슬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서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식이면 서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서슬이 포르게 살아 있어야 날이 서서 착착착착착 그 결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뭉글뭉글뭉글뭉글하니 미꾸라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끌미끌하게 미끄러진다고 소리가 미끄러진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소리 명창들 중에서도 이제 목이 충분히 안 풀렸고 아니면 한 몇 달이나 몇 년을 노른 명창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목이 쭉쭉 미끄러지는 거야. 그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공력이 그런 사람 보고 공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공 이씨 하려면은 다 해줘야 돼. 그 서술을 살려서 고군마금으로 고운짐벌 기다 흐리건만 시작. 고군마금으로 고운님은 오지 않고 시작. 고운님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척시네. 백의 머리만 척시네. 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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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시
그렇게 적시네 하지 말고 적시네 가운데 그 임, 경과하는 그 음을 거쳐서 착실하게 저 원을 그려주면서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백의 머리만 적시네 이렇게 시작. 백의 머리만 적시네 이런 것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줬을 때 소리를 저기 말 고물고물하게 잘한다 또는 담쑥담쑥이 잘한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어? 그냥 막 이렇게 알차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빈 소리라고 그래요. 어, 빈 소리가 비었다 또 소리를 허하게 한다 알맹이가 쏙 빠졌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죽만 부른다 이거지. 내실이 없는 소리를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공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소리는 연조가 짧다 또는 연습이 부족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저기 봐요 설타는 그런 표현들로 싹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중간하다는 표현에 싹 들어 거기에 그냥 뭉뚱그레 다 들어가는 거야. 소리가 어중뛰다는 거지. 다시 빛 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좋아요, 감독이 이것도 좋아.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 어디 비우시려나.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오시고 행여 어디 비우시려나. 좋아요. 빗소리도 님의 소리
부른다.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말고 고운 마그음으로시다. 고운 마그음으로 고운 짐 밝히다 흐리건만. 고운 짐 밝히다 흐리건만.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고운님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좋아요. 아이고 대고 허허은 따으으으시다. 아이고 대고 허허다 성화가 났네.